여기 지금 마을 내간에 우리가 투숙하기 위해서 코로나 예방책으로 인해서 지금 발열 체크하고 있습니다. 입실하기 위해서 발열 체크하는 거를 지금 써서 놓고 있습니다. 뭐요? 양고현 교 조고현 366 366 36.6 또 366 하나 둘 03 하나 둘 03 다음 김인난 366 거의 다 366이나 김인난 김인난 왜 높아요? 38.1도예요 아, 다시 좀 이따 다시 될게요 집에 가야 되는데 왜요? 뭔가? 아니 오다가 뭐 열받는 일이 있었나 왜 그냥 좀 시켰다가 37도요. 어, 열이 있으셨네. 응. 자, 지금 런칭하려고 지금 세팅하고 있습니다. 세팅하고 있는데 제 구독자분들이 오셨어요. 와, 서울에 그늘이 있어서 그늘에만 있다가 와, 여기 와서 햇빛을 간만에 보니까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동모자 썼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닉네임 좀 얘기해 주세요. 누군지 모르니까. 아, 이능이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유형원입니다. 네, 본바다 평택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저희랑 같이 오신 건 아니고 따로 출발하셨는데, 저 입구에 계시다가, 저희 오는 거 보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와서 인사해 주시고, 저희 보트 세팅해 놓은 거 이렇게 같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제 올라가세요? 철수 내일이요. 내일이요? 네. 아, 예. 내일 올라갈 때까지 많이 잡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름 휴가를 왔습니다. 회원분들하고 여름에 휴가 겸해서 남해로 문어 낚시를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회관에서 숙소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지금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있다가 지금 해가 떨어져서 약간 선선한 날씨에 회원들이 다 준비가 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기 그 저거 얘기하면서 상담 출발. 장한찬이 성남 같이 천천히 했어. 스마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가자입니다. 반갑다. 김가갑다. 원님들입니다. 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뱀입니다. 자,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와셔가지고 지금 오신 분들만 지금 런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따가 저녁에 오시는 분들하고 그리고 내일 또 합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내일이 제일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마을 어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최대한 마을 어민들을 배려를 해가면서 그리고 청소를 해가면서 서로 좋게 좋게 그렇게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잡을지 모르겠습니다. 해볼게요. 좀 이따 봐요. 고요하니 좋네. 고요하니 좋습니다. 남해 바다는 처음 와봤습니다. 지금 남해 바다는 처음 와봤는데 고요하니 그리고 항상 바다가 됐든 산이 됐든 이 저녁 때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저는 차분히 가라앉은 그런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남해로 왔습니다. 남해를 와서 런칭을 했습니다. 자, 오늘 도착한 첫날 오전 런칭은 아니고 오후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쭉 문어 낚시를 하러 왔는데 어떤 조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낮에는 상당히 더웠습니다. 폭염이라고 그랬는데 굉장히 더웠어요. 근데 지금은 해가 좀 가라앉고 할만합니다. 어떤 조각이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카카오매니아 문제 있어요? 아직 포인트 도착 전입니다. 아, 카페. 트랜섬을 3cm를 올렸더니 확실히 부드럽게 나가네요. 나가는 게 많이 차이 나네요. 체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야, 물이 지랄같이 흐른다, 이거. 이거 물 컨트롤 하는 게 이거 관건이네. 야, 이거 조류를 이기면서 이게 지금 물이요. 양수장이 줄이 길쭉하게 있는데 이 가로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누가 한 사람 잡아야 전투력이 상승하는데? 어? 아, 이건 커피색이 아니야. 너가 지금 커피색을 못 봐서 그래. 아니야, 이건 물색 그래도 괜찮은가? 너 진짜 커피색은 진짜 밀크커피처럼 그런 색이야. 서해안에 물색 뻘물 일모는 그래. 깨끗한 물만 봤어. 이건 깨끗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저건 아니야. 철수했습니까? 누구세요? 하나뱀입니다. 여기 두수 나왔습니다. 전투력이 상승하지 잡았다 그래야. 너 봐라 지금 열나게 밟고 온다 지금. 갑자기 페달 속도가 빨라졌잖아. 바깥에 본가 본데. 자, 지금 물이 서가지고 전혀 흐르질 않습니다. 이럴 때는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캐스팅 해야 돼요. 와, 이거 뭐야, 풀이 다 있어. 무조건 캐스팅을 해서 넓은 범위를 탐색을 해야 돼. 알았다. 걸었습니다. 나오는 것 같아요. 물은 걸었어. 이만한 것 같지. 야, 씨, 어저께 끌려오는 게 안 딸려오다 하니까 푹 빠져가지고. 꼭 문어야 입질이. 속았어. 왔습니다. 진짜 왔네. 오, 근데. 오. 야, 첫수 나왔습니다. 번님들 첫수 나왔어요.
왜 너만 나와 그쪽 라인만? 오야 이거. 자, 번님들만 계속 나오네. 우와. 우와. 나 그쪽 하늘을 갈아타야 될 것 같아. 아이씨, 나는 빈 자리에다 놓였어. 응? 나는 풀만 나와. 아까 나무떼기 잡은 게 나는 시작이니까 끝이야. 잘 됐어. 완전 바닥이 완전히 내려. 보여주겠어 내 실력을. 나무떼기를 또 하나 잡는 내 실력을 보여주겠어. 내가 도마리 잡는 영상만 찍으면 카메라 끌 건데. 그 파격적으로 잡을 건데. 아이. 저 앞에 가고 다시 오라고? 예. 저기까지 가죠? 예. 지금 우리가 이쪽으로 있는데. 응? 응? 봉돌? 이거 거기다 같이 맞아보자. 어디다가 넣어? 걸었어? 그러니까 잡은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잡지? 무서워서? 대가리 잡으면 되냐? 오, 들어. 무서워. 왜 거기 들어가 있냐고. 네? 그러니까 있어. 나도 한 마리 잡았어. 으이씨. 야, 이거 나온다, 나온다. 야. 으이. 야, 씨. 야, 이거 구멍 났어, 여기. 아, 이거 구멍 난 걸 주면 어떡해. 어이씨. 어? 오, 야, 이 조그만 구멍 자꾸를 열고 나왔어. 야, 씨. 봤지? 하, 씨. 오늘 첫 휴가 일정, 오전에 12시쯤 도착해서, 1시쯤에, 한 3시쯤에 런칭을 했어요. 3시 넘어서. 해 떨어지고서 런칭을 해가지고 한 4시쯤 런칭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정도 낚시를 했는데, 어장에 들어가면 입질이 왔습니다. 근데 어민이 어장에 들어가지 말라 해서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장 주위에서 그러고 낚시를 했는데, 번님들이 한 6마리 잡았고, 제가 끌어올린 게 두 마리, 그리고 떨어뜨린 게 셋에서 넷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한 마리씩 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물색이, 많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내일 물색이 더 돌아오면은 조항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날, 조행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리고 다 오늘 그 잡은 조감을 가지고 저녁에 맛있게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식해 먹고, 그리고 내일 또 많은 분들이 오시면 합류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자. 봐봐, 우리 차 찾아오는데 지금 계단이 잠깐 그 물 위로 올라가거든. 자, 나갔다가 잠깐 하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잡은 조과물을
지금 저녁에 먹으려고 요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 피우는 사람 따로 있고, 아, 손질하는 사람 또, 그리고 음식 준비하시는 분들 그렇게 있습니다. 저만 한가하게 여기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남해바다 저녁 모습입니다. 고요하고 좋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이라 시끄럽지도 않고, 저희는 여기 마을 회관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조용하게 한길 쳐서 들고 있습니다. 우리 병아리님, 오늘 오셔서 여기 타프 치고 있어요. 안녕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갔다 온 카약은 여기다가 이렇게 다 정리해 놓고. 자, 그 카약이 제가 변화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카약에, 어디 갔나? 아, 예. 여기, 패들 거치대를 이렇게 다시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또 고무줄로 했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트랜섬. 이 트랜섬을 오늘 실험을 해봤는데, 아까 제가 주행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트랜섬을 해놓고 나서, 체감적으로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리고 빨라졌다기보다 부드럽게 간다고 그럴까요? 굉장히 부드럽게 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새끼들이긴 하지 말고. 이게 그냥 새끼라고 하니까 아니야. 아니, 물어봐, 물어를 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 아니, 줄이 들어봐. 대가리가 세 개인데 그럼 나빠지? 아니. 대가리가 세 개인데? 또 이렇게 이렇게 좁혀져. 와. 아우, 깜짝이야. 걔 물어. 주둥이 있는 쪽으로 하면 물어. 뒤집어야 돼. 맥박 잡았는데. 하다. 됐어. 자, 가고 가야 되고. 지금 식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식사 방금 누구예요? 저 손진 선방입니다. 확실하게 해줘요. 예, 만나게요. 예. 자, 그다음 7호 3번. 야, 요리 담당. 야, 뭐야, 배달요. 맛있게 해줘요. 여기는 또 화력조. 지금 다. 와, 불 피는 거야. 이거 나중에 불 저기. 야, 이렇게 여섯 개 피는 건 맞아? 기다려요. 아, 그래? 선수가 가르쳐 준 거야? 선수가. 오늘 휴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편하게 힘든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내차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힘내줘 봅시다. 기다려요! 아, 많이 된 것 같은데. 저기 가수 박성민이요. 똑같은 거 같네.